마침내 드디어 파이널. 그때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구냐고요? 여름 더위. 여러분 더우시다고요?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고민 떠있는 고이 그냥 접어두시고 여름엔 강원도가 답입니다. 강원도가 그냥 답입니다. 답.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강원도로 떠나면 더위가 싹 꿀잼 보장. 강원도 피서 명소. 여기 좌표를 콕콕콕 찍어드립니다. 요즘 대세라는 서핑, 요즘 서퍼들이 모이는 서핑 성지가 생각보다 아직 가까이 있는데 어디? 강원도 죽도 해변에 가면 대한민국 난다긴다 하는 서퍼들 다 만나실 수 있어요. 이제 서핑하러 멀리 무슨 동남아시아다 호주다 무슨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양양 죽도 해변은요, 이게 수심이 낮아요. 깊지가 않아서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파도가 세요.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요즘 서핑 못하면 아싸 당첨이라던데. 이거 우리 후배들 많이 연습을 하더라고. 여기 가면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치 마켓, 인디 밴드들의 공연, 뭐 죽도 해변의 여름은 그야말로 날마다 페스티벌인 거죠. 바닷가에서 저녁에 회다. 자, 다음 비서지는요,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장호항입니다. 외국 아니에요. 강원도 장호항. 이곳에서 가장 핫한 해양 레포츠는 바로 카누긴 카누인데, 어떤 카누? 투명 카누. 밑바닥이 다 보여요. 오오, 발밑으로 바다가 그냥 오, 바다가 탁 보이는 유리로 된 투명 카누. 그뿐인가요? 스노클링 체험과 함께 바다 낚시 체험 같은 어촌 체험 프로그램도 아주 무궁무진하거든요. 또 바다가 다냐? 아니, 삼척에 해상 케이블카가 있는데 얼마나 시원해. 오, 진짜 시원하다. 와, 장호항으로 피서 갈 때는 3박 4일 갖고는 안 돼요. 웬만하면 3박 4일 갖고 다 되잖아요. 이게 3박 4일 갖고 안 된다는 사실. 아, 난 시끌벅적 요란한 그런 휴가는 싫어. 시원하고도 조용하게 힐링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자, 이번엔 숨겨뒀던 히든 스팟을 하나 제가 공개하는데, 이곳이 어디냐면요, 강원도 영월 상동 이끼 계곡. 태고적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무릉도원 같은 곳. 마치 바위마다 초록 융단을 촥 펼쳐놓은 것 같은 이곳. 가만히 앉아서 맑은 물이 졸졸졸졸졸 흐르는 소리. 이건요, 소리만, 손발 안 담궈도 그냥 이 소리만 들어도 시원해. 그리고 바람이 어디 냉장고 열어놨어? 이런 바람이 막 촤악 불어와요. 서울에서 도심에서 일에 찌들고 공부에 찌든 분들 이곳으로 다녀오세요. 더위와 함께 마음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어디? 상동 이끼 계곡. 한여름에도 그냥 소리 촥, 진짜 애기들이 울어요. 왜? 추워서. 강원도 정선군 화암동굴. 동굴 입구에 도착하면요, 가장 먼저 준비할 게 긴팔이에요. 긴팔 꼭 있어야 돼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10도 안팎이에요. 10도. 한여름에, 겨울이 아니라 한여름에 이 동굴 내부를 돌아보는 코스가 1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동굴 내부. 이게 너무 추워서 나중에 눈물이 난다니까요. 근데 여기 동굴 돌아다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까. 공포체험 뭘 한다 그래. 저승사자, 강시 있잖아, 강시, 마녀, 뭐 언제 귀신이 툭툭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냉장고 안에서 공포영화 보는 그런 기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요, 올여름엔 어디? 화암동굴로 가십시오. 자, 마지막 비서지는 공원인데, 에? 웬 공원이냐고요? 그냥 공원이 아니라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해중공원. 강릉 해중공원이라고 있어요. 해중공원. 이곳에서는요, 폐여성이 물고기들의 집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고기 떼는 물론이고 다양한 바닷속 생물들이 가득해요. 언더더시 이런 거 보면, 왜 아쿠아맨 이런 거 보면 폐선에 이렇게 들어가 살잖아. 그 폐선, 여기 가시면 그 기분을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초급과 중급 이상의 다이빙 훈련을 갖고 나면 누구나 강릉 앞바다에서 특별한 바닷속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가 몇 미터? 수중 뭐 3미터? 2미터? 아니 30미터 깊은 바다 밑에서 산호 말미자라고 한번 사귀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곳으로 떠나실 색다른 피서 즐길 준비 되셨나요? 멀리 해외에 가지 않아도 이국적인 체험이 충분히 가능한 강원도.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서요? 강원도에서. 어디? 강원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시죠. 안녕.